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한국식 방역 체계인 K방역의 우수성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는 주지사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한국산 진단기기 구매를 현지 기업들의 권장에 눈길을 끈다. 27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올레 코제미아코 연해주지사는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투자 유치 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한국산과 같은 외국산 진단기기를 구매하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의료기관에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진단기기를 구매,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코제미아코 주지사가 기업인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총영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연해주 투자유치협의회는 코제미아코 주지사를 의장으로 지역경제계 주요 인사 40여 명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유치협의회에는 오성환 한국총영사가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오성환 총영사는 주지사가 투자유치협의회라는 중요한 회의에서 한국산 진단기기 구매를 현지 기업들에 권장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라며 연해주에서의 한국산 진단기기에 추가 구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연해주 지역을 연고로 하는 아이스하키 스포츠팀인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에서 500만 루블 상당의 코로나19 신속진단기기 3,750개를 구매했다.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한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자국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한국의 신속진단기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 정부의 한국산 신속진단기기를 모두 기증했다. 이를 받은 연해주 정부는 신속진단기기를 18개 지역병원에 지원했다. 한편 한국의 뛰어난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이른바 K방역이 러시아 연해주의 암센터에도 전해졌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암센터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원격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는 연해주 지역암센터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원격회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화상회의에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병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방법을 전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학원 측은 원격회의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직원들 보호구 착용 모습, 격리병동 운영 모습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방역 시스템을 설명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1,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 정부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해주 지역암센터에는 면역력이 취약한 암 환자들이 대다수 입원하고 있어 비슷한 성격의 의료기관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코로나 대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